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제2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 골프대회가 강원도 양양에서 열렸습니다. 파크 골프는 건강은 물론 삶의 활력까지 더하는 스포츠인 만큼 그 인기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의 눈부신 도전과 서로를 위한 아낌없는 응원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정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로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제2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골프대회가 양양 남대천 파크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강원 양양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주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후원하는 제2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 파크 골프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날 열린 대회는 대한노인회가 주최해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참여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파크 골프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걸음을 많이 걸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만보 운동만 하면은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두가 매일 파크골프를 한 게임씩 즐기는 건강생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원이나 주거지 주변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는 현대스포츠로 노인들의 인기 여가 활동 중 하나입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골프채로 힘껏 공을 홀컵 가까이 보내는 데 집중하며 경기를 펼쳤습니다. 선수들은 대회를 통해 서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스포츠 활동에 재미를 더하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대회와 함께 열린 부스에서는 아름다운 인생 추억을 담아드린다는 취지로 무료 사진 촬영과 인화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파크골프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